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네, 10월 5일 월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아, 숨바쁘게 아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그중에서 가장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병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선거 판세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나 트럼프 이 대통령의 코로나 발병, 이 발병에 대한 이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 판정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 지난 주말 시간들 모든 그 언론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들이 그야말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하나하나를 계속 이제 저 지켜보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죠. 네. 현재까지 드러난 그 대통령의 어떤 이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일단 주치의 쪽, 이쪽 판단들은 잘 회복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빠르면 오늘 중에 퇴원을 해갖고 네. 일단 백악관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쪽에서는 일단 굉장히 이제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혼선 내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백악관 측 발표랑 그다음에 이제 주치의 쪽 발표랑 이제 서로 약간씩 또 차이가 나면서 그 언제 확진이 됐느냐 또 그의 발병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에서 시작해 갖고 현재 상태가 어떠냐에 관해서 그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일단 여러 가지가 그 컨선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네. 이제 앞으로 48시간이 향후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크리티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주치의들 쪽은 이제 괜찮다라고 그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치의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신체 징후들 뭐 열이라든가 네. 또 기침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 같은 걸 하면서 약간씩 또 이제 차이들이 있었더랬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는 이 월터리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던 금요일 같은 경우 열이 꽤 났었대랬다. 그리고 이제 그 혈중에 네. 그 산소 포화 돌아가고 있나 봐요. 네네. 이제 이 폐가 원활하게 호흡을 하게 되고 나면은 산소 포화도가 이제 한 95% 이상이 되고 나면 이제 정상인데 이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되고 나면은 제대로 이제 그 폐쇄 그 폐과립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렴 내지 어떤 그 코로나의 이제 그 상태가 심각해진 이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태를 두고 100% 의료진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언론들은 자꾸 이제 저거를 들춰내면서 그 숨바꼭질을 드시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 한다면 주치 이쪽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네. 라고 하고, 이제 구하 수반된 여러 가지 징후라든가 뭐 이런 상태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들 부분들 좀 의견, 저 이견, 아니 의문점 같은 것들이 네네.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의료진에서의 발표와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발표가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 그 반응에 뭐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이 문제점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뉴스에 보니까 뭐 백지에 뭐 사인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면 뭐 갑자기 외출도 하고 뭐 해서 유권자들 자기의 그 쉽게 얘기해서 친 트럼프 유권자들한테 뭐 손을 흔들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제일 문제점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백악관 내지 주치 이런 식의 이제 당국의 이른바 네. 당국의 발표가 어딘가 이제 수미일간이 딱 그 일치되지 않고 어딘가 이제 구멍들이 좀 드러난다. 네네.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어떤 또 팩트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가 원수의 건강 내지 특히 이런 질병 상태에 있게 되는 데면 뭐 하나하나를 일일이 그 현장 중계할 수는 없겠죠. 네. 아, 약간 시점을 두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낱낱이 밝힐 수는 없는데 네네.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팩트들 주치의가 밝히고 있는 것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산소호흡기 이제 그 같은 거를 두 차례 사용을 했다고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그럼 뭔가 폐 기능이라든가 이런 좀 폐렴이라든가 이런 폐 기능 장애 같은 것이 혹은 염증 같은 것이 오는 게 아니냐. 라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치의들이 밝힌 그 덱사메타손이라는 이런 이제 이 약제를 이제 저 투여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이제 지적으로는 폐염증을 이제 치료 내지 그 이제 저지시키는 이제 그런 약제래네요. 그런데 예. 이제 요거를 썼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렇게 가벼운 증상 때는 안 쓴다. 즉 어떤 식으로든 이 의사들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어딘가 뭔가 좀 더 얘기하는 것보다 심각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거다. 네. 이제 뭐 램데시비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주치의들이 밝히는 괜찮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과는 달리 시도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약제 이런 것들이 가벼운 증상 뭐 이런 데서는 아니고 네. 실제로는 좀 더 그 무거운 증상으로 될 때라든가 아니면 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이제 좀 다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결국은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이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뭐 평상생활이고 그냥 뭐 일상생활적인 그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뭐 이래도 사실 조금의 문제는 되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대선 한 달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쇼킹한 뉴스였죠.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최대로 보호 내지 이제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이제 걸렸다는 거, 부부가 또 다 걸렸다는 것이 대통령. 이제 큰 저거에서 일단 쇼킹한 반응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반응들 같은 경우를 이제 종합을 해본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많이 그 위축이 되고 이제 실망이 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조차도 걸리는데 이거 난들 이게 성할 수 있을까라는 전반적인 우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략 많이 우려한다 내지 우려한다 한 65% 정도 되었다가. 네. 대통령의 이런 발병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80%로 치솟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국민들 전체가 일단 위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해서 좀 톤 다운을 시켜왔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이제 그 대충 좀 회피하는 이런 형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 어쨌든 지금 뭐 낫다 뭐 괜찮다 극복한다라는 말이 많이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코로나 핸들링에 관해서는 72%가 잘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이제 트럼프 진영 쪽 입장으로 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뭔가 좀 시간도 박하고 뭔가 이 좀 국면이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꾸 메시지들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 좀 우려가 된다 또 앞으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갖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한참 어쨌든 간에 아니라고 굉장히 괜찮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제 5시 좀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깜짝 투어도 했습니다. 네. 그 SUV 차량을 타고 나와서 마스크 쓰고 뭐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그 월터리드 병원 바깥에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해서 뭐 빨리 쾌유를 빈 이런 그 저 쭉 좀 모인 저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알리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스타일이 하여튼 그 나름대로 또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고심 끝에 이제 뭔가 내가 아직 건재하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은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뒤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차량 속에 이제 두 명의 경호원이 탔다고 하던데 물론 마스크 쓰고 공화당 측 설명으로는 이제 주치의라든가 이런 의료진들의 허락을 얻어서 오케이라고 해서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밀폐된 차량에 명백하게 지금 대통령 확진자인데 네. 그 뭐 경호원 목숨은 목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국민들 이제 이걸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쪽이 훨씬 높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네. 이제 점점 하루하루 시간은 멈춰지질 않는데 뭐 뉴스 보도되는 것 뭐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은 아 형세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 쪽으로 안 좋게 기울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선거 판세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민 여론과 그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항상 전제를 다는 것이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항상 달아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지난 2016년 때도 이런 식의 한번 큰 뒤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거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최근에 실시됐던 것이 이제 어제 발표된 그 월스트리트랑 그 ABC 그 공동, 아니죠. 월스트리트, 그렇죠. ABC 네. 방송 공동조사인데 53대 39로 바이든이 14%포인트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14%라는 것이 그동안에 평균 유지대 같은 것이 한 7% 정도 됐거든요. 네. 물론 이 일개 여론조사지만은 그것이 더블 스코어로 올라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이 40%대를 넘어가지 않는, 밑돌지 않는 네네. 그런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 확고한 그 저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9%로 내려갔다. 이렇게 40%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딘가 이제 단단한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균열이 일어난 게 아니냐. 같은 14% 차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시사점을 던진다고 봐야 되겠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 쪽에서 한 것도 보면 11%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7, 8, 8 미만이었던 것들이 2, 3% 내지 그냥 그 이상의 약간 그 격차들이 이제 커졌다. 네. 그 다음에 경합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일단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라든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대를 하고 있고, 그, 이제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이제 3%대. 거긴 좀 작죠. 한 1.5에서 2% 정도고, 이제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 이런 데서도 이제 단단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 그 국민 지지율 전체는 약간 좀 포기해도 좋은데 네. 지난번에 이겼던 것대로 경합주에서 확 뒤집어 갔고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좁혀져가고 있었던 양상이었더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다가 이제 한참 뭔가 이 전환점이라고 했었다가 이제 이것이 터지면서 그 경합주에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폭을 좁히는 부분들이 약간 좀 차질이 빚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로서는 전체적인 판세 부분은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아주 탄탄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약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네.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판세의 변화가 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넘어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박빙 지역에서 경합주에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뭐 1%, 2% 유권자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먼저 말이죠. 네. 이 공화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의 고민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공화당이 아주 그 고민이 깊죠. 이 우선은 이제 제일 큰 이제 아픈 대목이 이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가 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핸들링을 한 데 있어서 그 문제점 이제 비난을 받아왔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사망자 경제 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확진자 계속 그 나오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그 초기 안일한 대응이 가져온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핵심 그 안건으로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이제 집중 공략 대상이 됐을 때랬죠. 네. 이것이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의 지명,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위의 과격화 이런 거를 진압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그다음에 실제로 실업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경제가
아, 다시 회복되는 기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이제 어쨌든 저기 태제 그 이제 전반적인 아젠다를 바꿀 수 있는 또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찌든 간에 이제 일단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그 코로나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하필 자신들이 후보가 코로나로 걸리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른바 이제 도라미 탑을 식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 상황은 뭐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네. 그 다음에 대법관이 이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종차별 내지 이런 시위, 이런 것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돼갖고,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경우가 제일 앞서 있다가, 제일 네. 윗꼭대기에 있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약간 X자로 크로싱이 되는 시점에 이것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코로나로 다 빨려들어가는 이 블랙홀 역할을 해버려갖고 네. 다시금 거론치 않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제일 큰 이슈로 부각된 거 네. 이것이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가장 큰 이제 고민이 있죠.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 심리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약간 초췌하는 모습 보인단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지 하고 다시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플러스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반적인 국민 반응이라든가 평가가 부정적이고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가는 부분들 네. 또 이 대선 이슈 자체가 자꾸 코로나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의 대목이죠. 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까? 이거는 우선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격리가 돼 있고 꼼짝을 못 하니까 네. 이제 유세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내지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제 특징이 이제 쇠머리 다니면서 그냥 요란하게 해갖고 지지층들 호고 아, 우린 이렇게 간다라는 네. 이런 식을 했었는데 뭐 사실은 한 달 정도 안 남았죠. 아, 그게 안 남은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유세 일정이 잡혔겠습니까. 최소한도 20여 개 이상은 유세가 일단은 다 이제 캔슬이 돼버렸어요. 네. 현장에서 특히 지금 경합주 유세가 아주 중요한데 서너 차례씩 가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 얼굴을 못 내밀고 지금 뭐 백악관이든 간에 병원이든 간에 있다고 한다는 거는 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현장에 어떤 대통령이 떠야 네. 후보자가 떠야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뼈 아픈 역시 또 대목이고 이다 보니까 이제 유세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가장 큰 인기 있는 그 펀드레이저입니다. 네. 대통령 얼굴 보고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가서 그냥 낮에는 유세, 저녁 때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모아서 실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중간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꾸로 공화당이 원래 이제 큰 손 이런 걸 중심이었는데 이제 풀뿌리식으로 이제 여론전 호소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이제 자금 모으는 부분도 역시 좀 차질이 오고 있고. 네. 그럼 지금 이 토론회도 참 문제입니다. 아, 일단은 한 번은 지난번에 해서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 두 번 남은 토론회가 정말 중요한데 당장 이제 15일이에요. 오늘이 4일이면 열 하루 남았는데. 네. 아, 이때까지 이제 회복이 돼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2차 토론회라는 것은 뭐하냐면 이제 타운홀 미팅식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 국민들 여론을 듣는 데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표본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추출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앉아서 이제 거기서 묻고 답해야 되는데 네네. 이 지금 뭐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또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제대로 그때까지 잘 나와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된다면 2차, 3차 중에서 2차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 이제 토론회인데 네. 이 토론회 기회가 상실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절대 부족한 거죠. 아, 설령 이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저 트럼프 진영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제 총 동원 체제에 나섰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총대를 매갖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하고 이제 다니는데 훨씬 늘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딸, 뭐, 이방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가족들이 총 동원돼 갖고, 이제 아버지 대신, 또 대통령 대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아, 그야말로 갈 길은 먼데, 네. 아, 해가 지금 뭔가 자꾸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것이 지금 안고 있는 이제 공화당의 가장 큰 고민이자 당면 그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코로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의 문제인데 그 민주당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속으로는 일단은 웃고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그야말로 이제 그 저기 코로나 문제를 물고 늘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거 봐라. 그동안에 얼마나 부실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대응이 형편없었고 백악관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마스크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었느냐. 그 좀 쓰라고 그랬는데 계속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야말로 토론회에서 저 바이든 후보를 조롱까지 얻으니 네. 그거 잘 됐다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났으면 속내일 거고 네. 아마 이제 부지런히 표 계산하면서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이제 표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또 역풍이 일어날 여지도 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그런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 하게 된다면 이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잘못해서 오버했다가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바이든 후보 진영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곧장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광고. 네네. 이 원래 이 저 광고를 하게 되고 나면 자기가 잘할 수 있습니다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이리저리 비꼬아갖고 꼬집어서 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부정적인 광고를 다 이제 내려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각별하게, 저, 말 조심해라. 이제 뭐 이런 식의 해서, 로우키로. 네. 낮은 포복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대신 또 뭐, 이 차별화는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뭐, 한두 차례까지. 아니면 이제 최소한 하루 한 차례 이상씩은 계속 코로나 검진하는 걸 갖고, 계속 그, 알리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는 아주 낱낱이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뒤집어서 트럼프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많지 않느냐라는 네.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사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는 이제 부자 몸조심 같은 전략을 갖고 이제 밀고 나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또 좀 고민은 또 좀 약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선거 때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많은 그 저 이제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 자꾸 이 스캔들 이런 거 나오게 되고 나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또 이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10년 선거 같은 경우 대략 한 저기 트럼프 후보 쪽에 한 60%밖에 안 썼어요. 네. 힐러리 예. 후보보다. 근데 이 사실 얼마나 그때 말이 많았습니까? 그냥 온갖 마을 구설수 성추문이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갖고 가만히 있는데도 트럼프서 하는 게 그것이 다 나쁘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 이제 머릿속에 성추행도 한두 번이면 깜짝 놀라는데 네. 하다 보면 아유, 그런 거지 뭐지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어쨌든 트럼프의 이름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블랙홀로 바뀌면서 이 바이든의 목소리가 사실상 별로 나타날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 TV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시시각각 지금 대통령의 건강이라든가 뭐 어디 이게 중요하지 바이든 메시지는 상대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고 나가는 거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역시 그걸 하려면 상대방을 꼬집고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지. 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부자 몸조심이긴 하지만은 또 이런 류의 이 자꾸 이 언론의 주요 포커스에서 메인 쪽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예,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빠르면 오늘 퇴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2주간 자가 격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퇴원을 해도 앞으로 한 10여 일간은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각양각색의 시나리오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봐서는 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 현직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찌든 간에 1차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선거라는 입장에서 뭐 이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 어떤 이런 것들은 또 언론 쪽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지금 만약에 이제 저기 짐작해 보시면 현재 지금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네네. 아, 이제 대선 전까지죠. 네. 만에 하나 무슨 그야말로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 네. 이제 이렇게 되거나 어떻게 되냐는 걸 하나를 볼 수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대선은 치렀는데. 네. 확정이 안 됐을 때. 이제 당선인으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됐는데 또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본 데는 일단 그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이제 지금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네. 이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후보 트럼프 후보를 기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이제 대선 전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실상 참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선거 연기되는 것이 참 어렵게 된 게 이미 아, 이 투표용지가 아, 한 6,500만 장 정도가 이미 나갔대요. 네. 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000만 장 이상이 벌써 기표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미리 이제 투표한 네네네.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대선 연기를 하려면 이제 의회의 저걸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아, 언론 후보를 교체해야 되겠죠. 네. 아, 뭐 열흘 전일 수도 있고 20일 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새 후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랑, 그 다음에 코네티컷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주들이 그 후보 사퇴 시한이 지나버렸대요, 현재. 아. 그러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후보, 새 후보를 내서 저걸 해야 되는데. 네네. 아, 그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명료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만약에 유고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나면은. 네네. 어쨌든 새 후보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기존으로 이게 헌 투표들은 어떻게 되며. 뭐 이 자체가 그야말로 이건 지금 딱 부러지게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투표를 했어요. 11월 3일. 네네. 그래서 딱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봤더니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유력하게 한 280표 정도 확실히 얻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 경합주라든가 이런 데서 저 확정은 안 된 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력시 되는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네. 이것도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11월 3일 날 당선 이제 저 선거가 있고 12월 14일 날 그다음에 그 새 후보 그 저 당선인 선정을 해 갖고 통보를 해야 돼요. 요 사이에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 법원 판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 근데 그럼 이 당시에도 이제 일단은 그 유력시된 후보가 유가 됐으니까 또 새 사람을 놓아야 되겠죠. 당선 발표 전에.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 선거인단들이 누구를 향해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게 또 규정이 다 주마다 다르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규정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단 공화당 후보가 유세는 잡았는데 유거된 상태다. 그럼 네. 새 후보로 갖고 이거 고스란히 안아 맡아서 뭐 우리 넘겨줬던데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혼선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선 선언 전에 이제 의회로 넘어와서 1월 6일에 이제 아 이 저 의회가 이제 새로 결성이 돼 갖고 하원 같은 걸 거쳐서 이제 아, 저 표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 이제 당선인은 확정이 됐는데 의회 최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된다면 네네. 이 부분도 또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네. 아, 왜 그 뭔가 당선 선언이 이제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새 후보를 집어넣어야 될지 그 후보가 그대로 이제 기존의 그 공화당을 안 아마트지도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단지 크리어지는 거는 당선 1월 6일에서 1월 20일 사이 아, 이제, 저, 취임 전까지 해서, 만약에 그 당시 유고 상태가 발생이 된다 한다 그러면, 그때는 비교적 명백해지더라고요. 당선 선언이 됐으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같이 당선 선언이 된 거고,
그렇게 되거나 하면 그 사이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나 하면 그냥 부통령이 아 그대로 그 대통령직을 승계받아서 간다. 네. 아 이런 걸 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애매하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놓는데 말이죠. 이것들이 각 주별로 선거법상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이런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네. 하나 된 게 없어요 한마디. 예, 그러니까 아 그야말로 이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 전혀 지금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짜긴 짰는데. 네네. 그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지금 예측 못 저 딱 부러지게 이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된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통령 이 코로나 확진 참 이 초유의 사태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다른 나라들의 이 미국을 보는 시야와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 미국과 이해관계 안 걸린 데가 없죠. 뭐 어느 나라 치고 다 크고 작은 이해관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중에서 지금 대외 이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중국 아닙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참 한마디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똑같은 그 점에서는 공화당과 같은 입장인데 코로나가 언급이 안 돼야 되는데 되면 될수록 하나 이득이 없는데 덜컥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확진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 하나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아, 겉으로는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뭐 해서 아주 쾌유를 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 이제 그 저기 일종의 이제 당의 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환구시보라는 신문에서 이제 후시진핑 총편집인이 네. 아,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인의 속마음일 수 있겠죠. 그 일종의 얕잡아본 대가라고 이제 트위터로 올려갖고 그냥 네. 10매덕이 조회를 하고 댓글이 난리를 났다가 네. 싹 내렸답니다. 아. 이거 왜냐면 잘못해서.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켈리 레프러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 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통령을 코로나를 옮겨버렸다. 네. 아, 이제 병들게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그 중요 모금자들도 중국 공산당이 지금 생물학 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이제 저걸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과 이건 똑같이 두 나라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10월 서프라이즈 이거 뭐를 좀 해갖고 도모를 해보려고 쭉 하다가 사실상 이제 그 물 건너가 버린 꼴이 됐거든요. 네. 거친 말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닭 줬던 개가 되어버렸죠. 네. 아, 어쨌든 간에 대선 전에, 아, 뭔가 트럼프가 코너에 몰릴 때 확 밀어붙여갖고 큰 양보를 얻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이리저리 한국민 죽은 거 그냥 다 눈칠끈 감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뭐 만들어서 한번 막판에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뼈 아픈 게, 아, 북한이라든가 한국이 아니니까 이 트럼프의 네. 발병이 네. 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말이죠. 네. 아, 마지막으로 말이죠. 아, 지금 총체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김영일 해설위원께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이번 선거처럼 많은데도 없다고들 합니다. 네. 뭐 트럼프 건강, 그 다음에 우편 투표, 그 다음에 대법관, 아, 그 다음에 뭐, 이, 이제 특히 이제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건강이 제일 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혹시 더 괜히 상태가 악화될지 아니면 완전히 회복될지 회복돼서 투입이 되면 언제부터일지.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너무나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데 아, 일단은 지지율로 봐갖고는 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가서 아, 크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지 모르긴 하지만 아, 선거 같은 부분들은 역시 항상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률로 봐갖고는 89%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바이든 확률이. 근데 사실은 뭐 선거 전에 저기 저 힐러리 같은 경우도 75% 8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결국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아, 끝난 게 아니다 하고 부장 몸조심하고 있고 아, 공화당 입장을 봐서는 아직 우리가 저 여지가 있다. 아직 우리 배 12척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제 양쪽이 아 일단은 서로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불확실성만큼은 이번 선거만큼
온갖 변수들이 꼬여 있는 경우는 참 찾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워싱턴 전망대에서 지금 미국의 이 대선과 코로나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 스릴러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